사랑해요. 이거 하는 거 맞아 원래? 원래 하는 거야. 아 그래? 다 해. 오빠뿐만이 아니고 여기 처음 해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도 다 해. 알았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 너 낚인 거야. 이렇게 안 해. 글자가 보이니? 아니 안 보여. 오빠도 안 보인다. 이제 슬슬 들어오시죠. 왜냐면 처음에 할 때 광고 가는 거. 보고해서 끝나. 안녕하세요. 1등. 자, 동생 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동생 체력 테스트, 팔씨름 관련 피지크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예쁘다, 오빠. 얼굴이 예쁘다는 건 아니다. 아. 앵글을 잘 받아야 돼. 오빠가 항상 이렇게 턱을 딱 당기고 있잖아. 아, 그렇지. 이렇게 들이대면 호빵이 된다. 아니야, 글씨가 안 보여서. 글씨. 글씨 읽고 싶어서. 알았어, 오빠가 이거 해줄게, 그럼. 동생 또 못난 일로 나오면 안 되지. 와, 신기하다. 아, 동생이 이걸 처음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항상 몸보다 머리를 뒤쪽으로 빼요. 근데 오빠보다 더 뒤로 가야지. 그렇지, 오빠보다 더 뒤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인사시켜 드릴 겸 한번 방송을 켜봤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팔씨름 채널에서 이렇게 여성 선수의 꿈을 안고 이렇게 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오빠 채널도 99.9% 손도 남자예요. 아 그래? 24K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고 내가 나중에 너 그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선은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 오빠가 해줘. 그래 오빠가 해줘. 완전 날라오려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인사드렸으니까 오빠 뭐라 그랬어? 얼굴 내밀지 말라 그랬지. 아, 글씨가 안 보여서 또 보고 싶은 말. 그럼 이렇게 봐. 네, 동생 유쾌하고요. 성격도 좋고 아직 미혼이고. 자, 그래요? 다소곳이 다음에 또 만나요. 그거 하는 거야?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이거 하는 거 맞아, 원래? 원래 하는 거야. 다 해. 오빠뿐만이 아니고. 여기 처음 해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도 다 해. 알았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 너 낚인 거야. 이렇게 안 해.